예전에 한 5년 전에 써놓은 노래 중에 커피에 관련된, 카페에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이 노래를 이제 김장독 밖으로 꺼낼 때가 됐다. 그렇죠. 좋은 묵은지가 되어서 독에서 나왔습니다. 자, 제목부터 한번 스포일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두둥. 조은의 자작곡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카페에서 짝사랑에 빠진 단골 손님과 직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멋진 말을 던지고 싶지만 버벅이고 더듬게 되는 귀여운 한 청년의 이미지를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조은의 작업실입니다. 아, 혼자 작업하려니까 외롭네요. 그치만 괜찮아, 나에겐 기타가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죄송합니다. 그래. 자, 노래를 해야 하는데. 포즈 내리고. 아, 조금 노래 듣고 블루스 한 숟갈. 아, 주세요. 한 숟갈. 완전히 맛있게 들어갔어요. 도착했습니다. 손 들어. 움직이면 바보. 뭐야? 바보. 바보 안 들라고? 오케이. 베이스 들어오니까 사네요. 근데 이게 주법이 따뜻한 순댓국밥 주법이네요. 순댓국. 순댓국. 네, 작업 3일차 트랙 빌드업 날입니다. 멋있는 척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보지 마. 아, 좋다. 자, 3시간째 아직 드럼이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 4 편곡의 마무리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뭐 마무리 작업까지 거의 4일 밤을 새고 있는데 점점 눈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말려 죽이려는 게 분명하다. 그게 저의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컬 녹음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떨어지면 조곤이 조곤이 아니죠. 꼭 좋은 무대로 선전해서 파이널까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억시켜주겠어.